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정확한 뉴스, 1월 다섯째 주 경기도의 주요 소식을 짚어드리는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는 한편 전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고 이 민간 역학조사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중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감염 여부 결과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을 도입해 오늘부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마스크 매점에서 강력 단속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보다 이렇게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생용품인 마스크의 품귀 현상을 틈타서 이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마스크 판매 제조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현장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뉴스, 에코 디자인과 같은 환경 분야 창업을 돕는 광명 경기 문화창조허브가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콘텐츠 창업 지원기관인 경기 문화창조허브가 문을 연 건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요. 이 경기 문화창조허브는 앞으로 광명의 지역 특화 산업인 에코 디자인 분야와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 육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바이오 기업들과 기술 이전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크롬병 치료 물질과 같은 6개 기술을 경기 지역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제품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협약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끌지 기대되네요. 이번 주 핵심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